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효성중공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실리콘2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도 상승장을 전망하면서 대성 하이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오늘은 유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좀 발표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좀 둔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감산을 감행을 했고 거기에 사우디가 좀 손을 들어주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갈등도 좀 고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무력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감산으로 인해서 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최근 유가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를 자극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와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좀 해소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50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46.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는 상승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제조업 지표가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들은 달러 약세를 자극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 워낙 약세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강세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최근 상승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 고점 자리가 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혼조세로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에너지 관련된 흐름들과 최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들의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투자 전략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서 원전주와 에너지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죠. 그렇다면 향후 EPS 증가폭이 꺾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유가 감산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쿼터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 감산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쿼터별로 완벽하게 생산이 되는 나라들 위주로의 감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감산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서 좀 피해를 보는 피해주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어제부터 좀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부분하고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내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자 국제 유가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고요. 환율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건설사에 대한 전망이 사실 뭐 엄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건설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작년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21조 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0조 원 클럽에 좀 들 정도로 엄청난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보다도 해외에 대한 대형 사업을 따내는 부분들이 좀 주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필리핀의 도시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원전 섹터들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최근 미국에서도 좀 이 소형 원전 관련된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종목이 조금 무거운 종목인 만큼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좀 투자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인데요. 아직은 이동평균선 상으로 역배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4만 원짜리가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볼 때 4만 원 이하권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올해 흐름들을 좀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대건설은 건설주 본업 이외에도 소형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자,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5월 FOMC에서 금리 향방에 대해서 좀 점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유가가 단기 급등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준의 스탠스가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유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은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을 지속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요인이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사우디가 감산을 함으로써 미국에 오히려 좀 점유율을 빼앗긴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의 FOMC 회의에 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까지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효성 중공업입니다. 에너지 부분에 아까 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배통의 매출 그리고 건설 부분의 매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쪽의 건설 부분 매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이미 충분히 리즈너블한 상황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계통입니다. 작년에 전력계통 부분에 수주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가까이 증가폭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올해 부분부터 매출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 레버리지부터 영업 레버리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적은 큰 폭으로 아웃퍼포먼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쪽에 제조법인들이 있었는데 그 제조법인이 신규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곧 수율이라고 하죠. 반복 제조를 통해서 이 수율을 올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중에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력기기 쪽의 성장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특히 효성중공업 집중하고 있는 분야도 미국 쪽에 있는 부분이었죠. 이 미국 쪽은 이미 전력국에게 교환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임박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효성 중공업뿐만 아니고 각종 변전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 모두 다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효성 중공업이 약점으로 갖고 있는 미국 중공업 부분이 턴어라운드하는 개념하에 효성 중공업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 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발전 설비에 대한 변조 설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악재가 다 반영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어제 한 7만 원 초반 내에서 멈춘 상황이죠. 즉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평선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평선상을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평선을 한참 높았던 부분이죠. 바로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바로 8만 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상에서 계속적으로 횡보세로 보여줄 때 적정 매수가 좀 필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의 가격 전략까지 좀 알아봤고요. 센터장님께도 아까와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5월 연준의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겠습니까? 네, 5월의 스탠스는 우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죠. 뭐 25kg 올린다, 뭐 시장에서 동결로 갈 수 있다.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준 이사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죠. 이거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5p 인상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금융 섹터 면에서 큰일이 터지지 않는 한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제어의 제 첫 번째 목표로 갖고 있는 연준이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스탠스도 그닥 변함이 없이 25pb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어저께도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표가 수요일 날 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95%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발표까지도 있고 뭐 적자 전환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주가는 뭐 그것을 미리 반영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근 상승의 흐름들 안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좀 빌미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도전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금요일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주는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지금 현재 뭐 지금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용 보고서까지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더 러프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용 보고서와 삼성전자 실적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